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브이로그 같이 한번 영상을 찍어볼 생각이에요.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게 됐는데요. 어디를 가느냐? 오산에 있는 성호 고등학교에 갑니다. 인문계 고등학교건 실업계 고등학교건 뭐 관계없이 요즘에는 학교의 정규 교과 과목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학교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났어요. 오늘 가게 되는 성호고등학교도 이제 그런 학교 중에 하나고요. 오늘 교육은 울타리스쿨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이 울타리스쿨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공부 외에 학생들의 장래라든가 뭐 진로 문제 이런 것을 사회가 함께 좀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적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울타리스쿨과 성호고등학교가 오늘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했고요. 오늘 저는 학생들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정말 간단한 조기교육과 함께 우리 공인중개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2시간 동안 하고 올 거예요. 오늘 성호고등학교에 출강하러 가는 분들은 저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오세요. 보니까 헬스트레이너도 계시고요. 간호사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고 직업군인분도 계시고요. 이제 외부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유튜브 영상 말고 그 외에 첫 외부 활동으로 굉장히 의미 있겠다 싶어서 성호고등학교 출강 강의를 첫 번째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야 될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가서 의미 있는 시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사님을 원조를 지켜서 송구합니다. 아, 무슨 소리세요? 약간 땡땡이 치는 느낌 나지 않냐? 아닙니다. 가는 동안 뭐하지? 작가? 주무세요. 준비하느냐고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어. 에이. 1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라고 들었어. 이제 3학년은 수능 준비하고 뭐 그러니까 바쁠 테고. 나는 이런 교육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사실 그래서 가는 거고. 우리 사실 부자들 많이 만나잖아, 일하면서.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돈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뭐 이제 주식 교육을 좀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부동산이 제일 덩어리가 크잖아.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자산 중에 그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왜 부동산에 대한 거는 조기 교육이 없을까? 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거든. 어저께 기름 넣다가 깜짝 놀랐어. 셀프 주유소로 갔는데 5만원을 딱 찍고 기름을 넣었는데 정말 찍찍. 우리 언젠가 한번 2,500원, 막 2,700원 이때까지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상황 한번 나가네. 기름값 80만원 나오고. 손님 4번 만났어. 계약을 안 해. 돈 벌어서 다 기름값. 에이, 80만원만 먹은 건 아니잖아. 남는 게 없다고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남는 게 없지. 아, 술 먹고 차 바꾸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지. 근데 나는 이런 기계 뭐 이런 거 있잖아,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거나 자동화가 돼 있어.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설정해야 돼 막. 그런 게 나는 너무 어려운 거야. 버튼 하나 누르는 게 프로그램이란 건 프로그램이죠.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아니 뭘 발라. 발은 안 발라는 똑같아 나는. 안 똑같아. 그래? 바람이면 정사 갖고 있지 않나? 뭐? 아, 정의사? 정의사 또 이 해병대 기질이 있어서 잘 안 발라 그런 거. 발라요. 바른데. 요즘에 다 갖고 다닐 텐데. 알았어, 다음번에 바를게. 알았어. 오늘도 발랐냐? 저는 맨날 비비크림 발라요. 선크림 바로. 나는 뭐 결혼도 했겠다. 애도 낳겠다. 나중에 은우랑 선우 이제 중고등학교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때 바르면 되지 뭐. 아, 그게 아니죠. 여기서 크게 나빠지면 얼마나 크게 나빠지면. 더 나빠질 수 있죠. 좋아지면 얼마나 크게 좋아지면. 아니, 깡통을 찌그러뜨려도 얼마든지 찌그러뜨릴 수 있어요. 근데 무슨 교육영상 촬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현장 강의 가는데 막 이렇게 막 칠하고 가면. 왜요? 고등학생들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왜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시나? 갑자기? 아니, 현장 강의건 뭐건 간에 어쨌든 간에 강사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업을 가는데 제일 좋은 사람이 머리 발랐구나. 아, 그 사람 이러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첫 인상이 그냥 그 사람 깔끔하구나. 이런 인식이 그 사람이 머리 발랐네.
눈탱이 밤탱이인데 손님만 나라고요? 그럼 수도 있지. 아 그러고 손님만 나라고요? 그럼 내가 얼굴을 안 때릴게. 사장님 맞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지 마시죠. 괜히 껄끄러워지니까. 네, 또 감정 상하겠다 서로. 본사다 왔네. 교육도시 본사입니다. 너무 빨리 왔는데? 아 이런 준비성 철저한 사람들 참. 총각수산 있다. 아, 왜 이렇게 회가 땡기지 오늘. 자 이제 준비해볼까? 소불카드입니다. 안 켜놨구만. 아니요 자동 켜져 있는데 그냥 소리가 안 나요. 진입할 때도 근데 소리가 안 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냈다고요? 저기요! 2600원 때문에요? 어 저기요! 저 쫓아오는데 기름값이 더 들지 않을까요? 아니 막 뛰어서 알고 보니까 은퇴한 마라톤 선수였던 거지. 나 이제 준비를 하겠어. 어우 여기는 중국 식당인가 봐. 저기 보인다. 성호 고등학교 딱 써있네. 어 되게 크네. 야 학생들 축구한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함께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직업에 대해서 또 얘기도 나눠보고요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보고 의미 있는 시간 잘 보내고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충분하게 월세방 알아보고 아파트 팔아주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